부모님 몇 살? 다섯 살? 아, 많이 먹었다. 언제 커? 빨리 커야지. 뭐, 막 이런. 번나잇 그게 다 찾아갔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한 42살까지 왔어요. 그래도 가려면 한참 멀은 거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오라 그랬대. 그러니까 여기서 땅구하고 있는 동안 얘들아 엄마 주민등록번호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뛰어와서 내가 알아올게요. 그리고 막 뛰어서 엄마 생년월일이 언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저기 간호사 언니가 알아오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어 그래 엄마가 갈게 엄마가 갈게. 가가지고 이제 막 눈을 찌끔찌끔 하면서 이제 적어서 아 네. 그리고 이제 적었어요. 얘네는 몰라 왜 내가 쫓아가서 했는지. 그러면서 계속 속이는 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여행을 갔어 가족이. 예. 여행을 갔는데 이제 음식을 주문하면서 와인을 한 잔 쫙 마셨는데 제가 정말 쫙 취한 거 있죠. 이 빈속에 한 잔을 쫙 마시니까 쫙 취했어. 그래갖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애들한테 야 엄마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 그랬더니 아 네, 그게 몇 살 됩니까? 승민이가 한 9살? 9살? 승원이가 한 7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인 네, 네. 것 같아요. 7살. 엄마. 그때까지 속이신 거예요? 9살, 7살 때까지? 9년 동안. 아니, 평생을 속이시지. 드라마에나 나오는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 그래 뭔데? 그래서 귀를 쫑긋해요. 그래서 내가 너 엄마가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 걸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둘이서 네. 말도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아, 아빠 나이 또 몰랐구나. 이야, 이거 뭐. 완전히 그,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게 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보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네. 말도 안 돼. 그래서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남편은 와이프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야.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인데 그랬더니 아 거짓말이래. 그래서 막 지들끼리 웃는 거예요. 엄마 취했다? 엄마 취해서 저러는 거야. 취했어? 막. 그런데 우리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남편이 빙구 웃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났어요. 그 남편은. 아 거짓말로 그냥. 거짓말로 끝났어. 엄마는 취했어. 그럼 진짜 엄마 나이를 언제 알아요? 그러더니 그것도 한 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최근이네요. 정말 최근에. 3년 동안 전에 진실이. 그것도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 딸이 우리 매니저한테 언니 난 엄마의 진짜 나이를 알았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알았어? 여권을 바꿔도 그러니까 어?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나이가 많아 그래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 뭐가 걱정이야 나이 많아도 젊은 엄마 같잖아. 그러니까 그래 우리 엄마는 예쁘니까 괜찮아 젊어 보여서 괜찮아 그러더래요. 다행이네요. 까딱 잘못하면 오늘 힐링캠프 보고 갈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충분히 클 때까지 있을 거고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봤잖아. 줄넘기 짱. 스키 짱. 막 다 가르쳐주면서. 저기 그래서 줄넘기 조심해서 하세요. 무릎 나갈까 봐. 나이 더 보니까. 걱정이야 사실. 구닥닥 하면 자빠진다 그러다가. 가더라고요. 어머. 이게 뭡니까? 네. 아, 네. 아. 네, 아이들이 평소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내줬어요. 네. 아이들이요? 네. 우리 아들은 이렇게 귀엽게 또. 네. 걔는 한글이 엉망진창이어서 아마. 어머머. 네. 투 소중한 엄마. 하이 엄마. 엄마 많이 바쁜데 맨날 새벽에 와서 2시간밖에 안 자는 날에도 아침밥까지 챙겨주는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늘 열심히 살듯이 나도 최선을 다하는 승민이가 될게요. 우리 같이 있는 요즘이 아주 행복해. 엄마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엄마랑 우리 가족이랑 많은 많은 행복 나누며 같이 살아요.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 더 여자 같아. 솜사야죠? 네. 내용이? 영원히 갖고 있다 협박해야지. 말 안 들으면 협박하고. 편식하면 편지를 탕당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라고 편지를 적었어요. 아, 지금 눈물이 그저 아니, 아니 애들이 아직 순수하네요. 답장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죠, 우리 저. 아니 승원이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말도 잘 듣고 또 우리 아들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따뜻한 남자로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만 자라주면 엄마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것 같고. 우리 딸 질문 가운데 왜 엄마는